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다른 어딜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하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 후배를 한명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전에 비디오랑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복적으로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을 정리해서 비디오로 만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죠.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해보니까 어느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른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뭔가를 하게 되면 돈을 좀더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더 내가 지금 내 상황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파랑새랑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파랑새. 그러니까 오버 더 레인보우, 저기 어떤 그산 넘어, 난 알지 못했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그 뒤에 파랑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꾸 내가 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저걸 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거 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론 뭐제 주장이지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 논리는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해온 부분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다른 어딜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물론 야, 쟤 저거에서 돈 많이 벌었대, 쟤 저거에서 좀잘 나간대, 성공했대,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어떤 그 환경을 누리고 있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성취한 사람의 결과만 우리가 카피해 보는 거거든요. 그 내용적 측면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쏟아가지고 거기까지 갔는지. 근데 그런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카피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보지도 못하는데 다른 거에서 될까? 저는 I don't think so예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걸 하다가 이게 잘안 되고 힘드니까 저걸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걸 하다가 좀잘안 되니까, 생각처럼 잘안 되니까, 아, 저걸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거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 고문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소비가 온다고 봐요. 또 이제 이런 예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공고 나왔으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비슷하겠죠? 근데 이 점수대가 있어요. 특정 점수대가 있는데 80에서 85점, 그 사이 점수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점 따라서 등수가 왔다 갔다 하죠. 예. 근데 거기서 조금만 한 85점, 86점, 90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점수 차이가 확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내가 힘든 거는 다른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그 두터운 층이 있어요. 그 두터운 층에서 내가 견뎌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 그만하고 싶은 거야. 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팔굽혀펴기 10개 한 다음에 아,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서 한 개, 두개더 하는 게내 몸의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딱 부딪혔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다 부딪혀요. 그걸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쪽에서 아, 이걸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저걸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약간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부분에서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면 그 방법을 아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한 10년 동안 이 일을 했어. 근데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는 10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어요. 전 주관적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가령 제가 10년 동안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프로그래머로 일을 변경을 해요. 그러면 이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이 뭐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는 10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프로그래밍이라는 인더스트리 안에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이랑 다시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10년 동안 이거와 상관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미래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굳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지금 미래에 하는 일들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나만이 할수 있는 뭔가로 계속 디자인해 나간다면 새로운 거 하는 거 오케이. 연관성이 있다고 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무모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죠. 과거 10년 동안 디자인을 했어. 근데 지금 프로그래밍을 해. 근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디자인 툴을 만드는 거야. 혹은 이 디자인을 할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더 맥센스 하죠.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을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더 유니크니스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만큼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없어. 되게 유니크한 캐릭터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디자인하고 어떤 커리어 팟을 바꿀 때, 아, 이게 저거 하면 잘될것 같아. 이런 거 말고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과 얼만큼 결을 같이 해서 내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50대 때 어떤 내 모습을 그릴지를 디자인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흡수해 나가야지 과거 거를 전반적으로 부정을 하고 새로운 걸 한다? 이거는 계속 그 울타리를 맴맴맴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이죠. 제가 친한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만나면 막 이런저런 사업 구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뭐 친한 친구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만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그 친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야 남주야 이런 거 하면 어떨 거 같냐? 저런 거 하면 어떨 거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저쪽, 이쪽,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업 비즈니스들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놓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은 쉽지 않아요. 뭐 하나 성공시키는 게.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주장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성공했으니까 내가 저런 것도 난 성공시킬 수 있어.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전뭘 지적하는 거냐면은 내가 제일 잘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영역에서 내가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던져요, 저한테. 근데 그 아이디어가 자기가 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돼서 약간 좀 뭔가 새로운 약간 아이디어야. 좀막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는 무조건 될것 같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전문 분야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그 친구가 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요. 왜?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솔직히 신뢰가 가죠. 다른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이 친구가 뭐 게임 산업에 대한 캐릭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물어봤죠. 너 하는 게임 있냐? 너 요즘 프로게이머가 어떤 게임 하고 있는지 트렌드가 뭔지 알아?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지식과 지금까지 쌓은 경험이 여기 있어. 근데 새로운 비즈니스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가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이건 100% 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다 대하냐면 한국 가서도 그렇고 제 나이 또래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업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아까워요. 어떤 부분에서는 얘기하는 게뭐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 주제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에 파랑새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하나 또 들어보이면은 제가 아는 제한 10년 전인데 이 아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은 이제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 쪽, 그러니까 렌더링 쪽 관련돼서 일했을 때 되게 잘 나가는 형이었어요. 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잘 하는 형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건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뭐 재테크, 뭐 부동산, 주식 이쪽으로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싹 접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막 세미나, 뭐 강연회 이런 거 따라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을 했죠. 저도 이제 주식을 제가 2001년도 때부터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부터. 그래서 아,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떤 장밋빛 미래만 갖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영이나 주식, 뭐 금융 이런 걸 공부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작업자로 일을 하다가 그걸 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일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30대, 40대 때. 저는 이러한 사례, 물론 성공적인 사례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사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절대 파랑새가 언덕 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만 카피하는데 그 과정적 측면에서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적인 것들을 충분히 다 견뎌내면서 그 결과적인 걸로 가면 오케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노파심에 이야기를 한번 나눕니다. 대부분 커리어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토픽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내가 했던 게 잘 안 돼.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있어. 10년이란 경험이 있어. 그럼 곱하기 뭘 할 거예요? 곱하기 0을 하면 10년이란 경험 자체가 곱하기 0을 하면 그냥 0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0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곱으로 올라가겠죠. 내가 한 것들의 제곱, 제곱, 제곱. 그러니까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없는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 또 이거 같은 경우 내가 해온 부분들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10년의 경험을 했지만 여기 곱하기 3을 하면 30년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을 곱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순환이 돌게 만들게끔 내 미래를 디자인해야지. 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계속 그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예를 들면 피라미드에서도 이 주식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그 두텁게 밑에 층을 떠받드는 역할밖에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파랑새는 저기 오버 더 레인보우, 저기 산 넘어 무지개 넘어 파랑새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갖고 있어요. 좀 과거를 좀 돌이켜보고 내가 뭘 잘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전혀 새로운 걸 하지 말고,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차차 만들어 드릴게요.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왔던 부분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봐서 그 부분을 치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으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 후배와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